자, 세트 혼합복식 경기입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임정숙 선수가 나오는 라온, 모리우스케 건바레 선수의 SY입니다. 먼저 브라운 헤테이의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공격하겠습니다. 자, 크라운 헤테는 상대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세의 흐름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4세트는 9점 경기, 스카치 더블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앞돌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빨간 공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하는데요. 뒤돌리기로 가면 키스의 위험이 있군요. 그렇죠. 자, 뭐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돌리기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뒤돌리기 혹은 다른 공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가 빨간 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죠. 키스가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모리우스케 공격합니다. 뒤돌리기로 힘차게 출발했어요. 득점 성공합니다. 이번 4라운드 들어와서 모리우스케와 곤바레 선수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만들어준 뭔가 불씨, 그렇죠.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는 모리우스케와 곤바레 선수입니다. 자, 그 시작을 모리우스케 선수가 시원하게 했어요.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곤바레 득점 성공.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힘찬 스트로크로 역시 득점을 해내네요. 자, 당점까지 내리면서 길게 빠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것들을 이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득점을 해냈죠. 큐가 곧게 나가면서 정확하게 대회전 성공했습니다. 다음 공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뒤돌리기 갑니다. 키스가 모리우스케 선수의 공을 막았네요. 앞공이 좀 많이 멀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상태에서 내공의 휘미,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키스를 빼내지 못했어요. 이 공은 좀 무척 아쉬운데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도 아마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공이었었는데 아깝게 실수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흰 공 오른쪽을 겨냥을 했어요. 자, 뒤돌리기 살짝 꺾어 들어갑니다. 임정숙, 자, 회전 받쳐주면 들어갑니다. 마르티네스와 임정숙 선수가 1, 2세트에 나와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가 지금 같이 나왔어요. 자,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임정숙 선수의 깔끔한 뒤돌리기. 살짝 끌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보여줬고요. 깨끗한 득점으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다음 공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세우기 들어가요. 자, 섬세하게 들어가야죠. 세워치기로 괜찮아 보입니다. 성공! 득점으로 만들어냈군요. 정말 세워치기는 까다로운 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브릿지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은 득점 만들어냅니다. 마르티네스 익스텐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대2 동점. 지금 하얀 공 걸어치기를 선택했어요. 뱅크샷 갑니다. 걸어치기 짧게 들어가면서 득점을 좋아요 해냅니다. 임정수 선수가 진짜 많은 걸 보여주네요. 임정수 선수의 뱅크샷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잘 걸렸네요.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또 원했던 마지막 포쿠션 위치까지 맞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욕심까지 부렸어요. 다음 공이 쓰는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마르티네스 선수가 잘 해줄 거예요. 맞춰갑니다. 잘 해주죠. 예.
마르티네스 선수의 역할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임종 선수가 아무렇게나 맞춰내도 이거는 뭐 어려워도 해내야 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그럼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죠. 자, 앞돌리기 짧게 세 번째 쿠션에서 네 번째 쿠션으로 가는 라인이 역회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모리우스케와 건바레 선수 뭔가 분위기를 바꿔놔야 되는데 이 마르티네스와 임정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많이 끌렸어요. 짧게 빠져나가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 모리우스케 선수는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때문에 지금 5점을 맞게 됐거든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 서로 상의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두 선수가 연속 5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5-2. 빨간 공 옆돌리기 대전 선택을 했어요. 자, 곱고 힘찬 스트로크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베르 선수죠. 자, 키스 빠졌고요. 씩씩하게 가는 보호입니다. 일단 짧게 마지막에 더 가지 못하네요. 충분히 좋은 배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드름 형태로도 맞출 수 있게끔 더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약간 모자랐네요. 아깝습니다. 자, 아까 그 약간 모자라면서 득점은 못했죠. 어, 물 한 병은 다 비우네요. 뱅크샷 갑니다. 이 뱅크샷이 밀고 들어가면서 성공. 마르티네스 허점이 안 보이는 선수예요. 정교합니다. 지금 원백크 넣어치고도 조금 더 시원하게 자신 있게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정확한 두께와 정확한 당점으로 맞춰내면서 아, 꼭 기본 공인 것처럼 이 점을 가져가요. 좋죠. 뱅크샷 신나죠. 선수가요.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 지금 많이 신경을 쓰이는 모양이에요. 3세트 때 본인이 해줄 것을 못 해줬었는데 응원 선수가 기분 좀 나쁘거든요. 풀어주고 있는 백민준 선수였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 아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아 두 선수. 오 들어갔어. 아, 4세트를 정리하는 임정수. 1세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던 마틴 선수. 2세트에서 임정수 선수 두 명의 선수가 합쳐지니까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와 임정수. 하이서스 아직도 화가 나 있군요. 화가 많이 났어요. 예, 혼자 예. 지금 마음이 불편한 응우의 선수인데 나머지 선수들이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만 응우의 선수의 기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임정 선수의 마무리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면서 연속 뱅크샷 4세트를 끝내는 마르티네스와 임정숙입니다. 깨끗합니다. 간단하네요. 뱅크샷 3개가 4세트에 나온 크라운 혜태입니다. 이야, 두 선수 딱딱 잘 맞습니다. 9-2로 4세트 승리하는 크라운 혜태 3-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5세트 남자 단식 11점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